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금채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봉사체험교실이 아동용 여름 샌들 800쪽을 대전 서구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샌들은 서구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 30개소와 아동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권응주 회장은 서구 지역 내 필요한 아동에게 전달돼 아이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유급사무소 직원들과 지역 유관단체 회원들이 관내 이웃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새마을회와 부녀회는 반찬을 독거노인과 장애우 등에 고루 전달했으며 집안 청소도 진행했습니다. 이길순 부녀회장은 소박하지만 나눔을 받으신 분들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기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폭염 취약계층 7가구를 발굴해 방충망 설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방충망 설치 사업은 방충망이 없거나 노후화된 가정에 방충망을 설치해 온열질환 예방과 모기 등 해충의 걱정 없이 쾌적하게 숙면을 하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CNB 뉴스 금채윤입니다.